여야의 정치적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돼서 서로 물고 물려서 한 발자국도 나가지 못하고 서로 멱살 잡고 네가 먼저 놔라 하는 교착 상태가 계속될 때가 있거든요. 그럴 때 국민들이 얼마나 국회를 답답하게 보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일을 할 때 좀 신속하게 의장단의 조정의 권한과 책임이 가동될 수 있도록 해야 하기 위해서 이 규정을 만든 거니까 이 규정이 실제 잘 작용될 수 있도록 잘 다듬어서 운영하겠다는 취지입니다. 일단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것은 원칙적인 대상은 한 4선 이상으로 하되 처음에는 5선부터 하는 것도 방법이다. 왜냐하면 5선이 여야가 똑같이 동수입니다. 6명씩 동수여서 하고 거기에 이제 원내대표, 정책위 의장 또 필요할 때는 문제가 된 현안을 다루는 상임위원장 이렇게는 함께 참여해서 토론하고 대통령께도 이걸 말씀을 드렸더니 굉장히 관심 표명을 하면서 좋은 방안 같다는 의견이셨고 그거에 대해서 국일내 현안 조정회의 때도 필요한 국무위원들을 출석시켜서 토론도 하고 질문 답변도 하니까 그렇게 운영할 테니까 좀 도와달라 그랬더니 그건 회의 참여하고 돕겠다는 말씀이 있으셨고요. 정치가 국민에게 어떤 비전과 희망을 줄 수 있는 정치 현실이나 발전된 시대 상황에 맞지 않는 그런 개헌들을 한번 논의를 시작을 하겠다고 말씀을 드렸더니 거기에 대해서 비교적 긍정적인 그런 의견 표명을 해주셨다는 거. 제가 의장 직속의 개헌 추진 자문위원회를 다시 만들어서 폭넓게 의견 교환을 하고 우리 개헌에 관한 논의를 공개적으로 한번 추진해보겠다 그랬더니 좋은 생각이다. 정부로서도 개헌도 개헌이지만 선거법이라든가 정당법과 같이 헌정제도를 좀 시대에 맞게 변화된 정치 상황에 맞게 고쳐주는 것도 함께 같이 다루어질 필요가 있지 않냐. 그래서 그거는 이미 전개특위에서 다루어질 의제로 지금 상정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렸고 정부로서도 적극적으로 호응하고 같이 협의를 해나가겠다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